손토가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5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진도 얼마씩 나가요? 한번 수업할 때마다? 3개, 4개? 수업할 때? 그래도 되게 빨리 나가네요. 그죠? 총 몇 개인지 알아요? 이게 뭔가 1, 3, 5, 7, 9, 1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 10개, 얘 10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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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9, 4 몇이지? 36. 두 개 더 하니까 56개예요. 그래서 일단은 56개 때리고 갑니다. 알겠죠? 3강에 5개밖에 안 나와? 그거 빼고 하세요. 알겠죠? 5강, 7강도 이번에 수업 나가면은 진도 나가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meaning matching이네요. 그러면 의미 매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과정입니다. 자, 뭐의 과정이냐면은 of의 이제 ing 전치사 목적어 받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뭘 인식하냐? 요소들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요소들을 인식하는 건데요. reference라고 하면요, 이건 지시 대상이라는 뜻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쓸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를 인지하는 거야. 어디에서? 메시지에서. 그럼 메시지에서 얘가 뭘 지시하고 있는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알아차리는 거야. 그리고 assessing our memory니까 우리의 메모리에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요. 뭘 찾냐면은 의미를.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have memorized니까 과거에 기억을 했었던 그러한 의미를 찾는 거야. For those elements니까 이러한 elements들을. 그럼 여기서 이러한 elements들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인식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recognize, 인식을 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기억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의미?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에서 인식한 그것들, 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전에 기억을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저장해놓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의미 매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메시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메시지에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 그리고 그 요소들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을 했던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우리의 기억에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봤을 때 이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전에 기억했던 거를 더듬어가지고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병렬구조는 recognizing과 assessing이 병렬구조로 오는 겁니다. 기본이죠. 자,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좀 자동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여러분들 챙겨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이지 않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우리가 뭐 어떠한 메시지를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이랑 비교해가지고 의미 찾는 거? 뭐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아마도 요구할 거예요. A good deal of 하면 많은 양의 노력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뭐 하려는 노력이냐면은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뭐를? 상징들을. 어디에서? 미디어 메시지에서. 미디어 메시지들에서 어떠한 상징들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상당한 양의 노력이 이제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to memorize라고 하면은 기억을 하는 거야. 그들의 기준적인 의미를, 일반적인, 스탠다드니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의미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once, wand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learned, 배워지면은 이 과정은 루틴, 뭔가 일상화되는 그런 반복되는 습관 같은 것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뭐 하려는 노력이라도 봐도 되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를 가주진주로 봐도 큰 상관 없겠네요. 그죠? 가주진주로 봐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이 이제 병렬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루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무슨 소리겠어요? 아, 이게 오토매틱 하니까 루틴이 된다. 일단 한번 배워지면은 이런 것들은 루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 즉, 뭐냐. 지금 이게 지금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상징을 인식하는 게 이 지시 대상의 요소들을 인지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메시지에서 그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의미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이 기억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은 상당한 양의 노력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한번 배워지고 나면은 이거는 루틴이 된다. 자동으로 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상 첫 문장과, 첫 문장의 그 다음 문장이 요 한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약간 똑같은 말을 보강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think,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back to, 뒤로 가는 건데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어디까지 뒤로 가서 생각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뒤로까지 생각해보지. 그래서 너가 처음으로 읽는 것을 배웠을 때인 때로 한번 돌아가보자, 이거야. 너는요, had to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how to recognize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배워야만 해. 뭐를요? 단어들을. 어떤 단어인데? 프린트 된 단어들이죠. 어디에? 페이지에 프린트된 그러한 단어들을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만 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야? 요거는 A야, 요거는 가야, 이런 거 배우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you, 너는요, 기억을 해야 돼. 의미를. 뭐에? 각각 단어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갑니다. 즉,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시 들어가는 거잖아. 구체적 예시. 그다음 갑니다. First time you saw. 그러면은 제일 처음이야. 뭐 하는 제일 처음이냐면은 너가 문장을 보는 처음이에요.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이에요. 딕이라는 애가 공을 던졌어, 제인에게. 이러한 문장을 너가 처음 봤을 때야. 그랬을 때 이것은 요구한다는 거야. 뭘 요구할까?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뭐 하는 거야? 그 문장을 단어 단어로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은 상당한 양의 노력을 요구한다. 당연히 가주진주로 봐도 되겠죠, 이것은. 얘 뭐랑 구조가 비슷하냐면요. 사실은 요 놈이랑 똑같아요. 요 it 부분 들어가 있는 요 앞에 문장이랑 사실상 구조가 똑같아요. 그지? 상당한 양을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병렬 구조로 계속 들어가네요. to recall and to push이네요. 그지? 요 놈이 병렬이네. 그럼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각 단어의 의미를 recall, 상기하고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put it all together니까 이것들을 모두 한 대 다시 넣는 것들. 그럼 여기서 이것이 뜻하는 건 뭘까요? 단어,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각각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 대 넣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업무라는 거죠. 연습과 함께 너는요,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 문제 넣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왜? 이러한 과정이 뭔데? 아니 당연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이겠죠. 이런 것들은 문장 넣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더 빠르고 어떻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연습과 함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연습하면 좀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learning. ing가 문장에 나왔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는 걸 보니 얘는 주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배우는 것이야. 읽는 것을. 어디에서? 초등학교 때 읽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요, 본질적으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과정이냐? be available,
to 부정사니까 뭐뭐 할 수 있는, 그럼 recognize 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지. 뭐를 인식하는 거야? 더 긴 리스트의 referent, 아까 얘기했던 그 요소들. 여기서 따지면은 단어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럼 더 많은 단어들의 리스트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리고 또 뭐하는? 기억하는 과정이야. 그것들의 denoted라고 되면요, 얘는 표시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표시된, pp니까 표시하다에서. 그럼 표시된 그러한 의미들을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얘도 굳이 보면은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뭐랑 병렬이나 보면은 여기서의 to 부정사랑 병렬로 보면은 좋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낸 다음에 기억이랑 맞춰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자동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뭐 책 읽는 거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연습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자동으로 돼.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거 배우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은 인식하고 기억하는 이러한 과정이야. 글을 읽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요 놈은 뭐 결론으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가도 큰 상관이 없다. 주제는 뭘 것 같아요? 글쎄 뭐 책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떠한 과정인지에 대한 좀 자세한 좀 더 분석적인 설명이라고나 할까나?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어퍼 포인트나 뭐 문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에서도 굉장히 결론 같은 부분이나 이런 데가 이제 빈칸 나오기는 굉장히 좋죠. 그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동어가 반복이 될 때 그럴 때 빈칸 넣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너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알지? 그럼 이 말에서 빈칸 들어간 거는 여기 있는 표현이랑 비슷한 거 너 알겠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의 어퍼 포인트나 문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도 이런 디스 같은 것들 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아마 요고 또는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지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자, 5강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생각인데요. 어떠한 생각이냐면은 기계와 같은 뇌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은요, 공유시켰고 그 다음에 가이드도 해줬어요. 뭐를요? 이러한 신경과학을 굉장히 공유시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길잡이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기계와 같은 뇌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여기서의 신스는요, 때문에가 아닙니다. 얘는 이후로가 맞는데요. 왜일까? 힌트는 여기 has pp가 쓰였기 때문에 이후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뭐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가이드 해왔고 inspired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처음 제안이 되었을 때야 17세기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 고문이죠. replace니까 교체하면서죠. 더 많은 mystical한 notion, 뭐에 대한? soul이라던가 body, 몸, 육체 이런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신비로운 그러한 개념을 이제 대체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다. 뭐가? 뇌와 같은? 아니지, 뇌와 같은, 기계와 같은데 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은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컴마 찍히고 pp로 가면서 여기서 다시 컴마가 찍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동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얘는 이제 pp로 꾸며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과학자들인데 인상받은 과학자들이야. 뭐에 의해서? 갈릴레오의 발견에 의해서 굉장히 감명받은 그러한 과학자들은. 그 다음에 다시 동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다시 후가 나왔지. 얘는 이제 계속전용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아니면 이건 계속전용법으로 안 보고 얘가 그냥 삽입이라고 보셔도 큰 상관은 없겠다. 굳이 보니까. 그죠? 삽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후는 누굴 꾸며주냐? 당연히도 앞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후 온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은 보여줬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뭘 보여줬냐면요. planet, 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야. 뭐로써? 살아있지 않은 체, 즉 무생물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행성이라고 하는 거를 무생물체로서 무생물체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러한 과학자들이야. 근데 이게 다시 moved by mechanical forces가 이게 좀 복잡하네. 그럼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꾸며줘요. 그러면 이동되는 무생물체야. 뭐에 의해서? mechanical forces니까 기계적 힘 또는 역학적 힘. 여기서 역학적이라고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역학적 힘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무생물체로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랬던 갈릴레오의 발견에 의해서 인상받은 그러한 사이언티스트들은요. 잠깐만, 근데 이거를 요 후는 갈릴레이 꾸며주는 게 좀 더 좋으려나? 그게 낫지 않을까? 그치? 얘는 갈릴레오 꾸며주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갈릴레오를 꾸며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사이언티스트들은요 came to believe, com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된다죠. 믿게 되었어요. 데니아의 사실을. 뭘 믿게 됐냐면은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로써 기능을 하냐면요. 하나의 커다란 커스믹 클럭이라고 하면은 우주적인 시계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 컴마 찍고 형용사가 나온 걸 보니 분사구문으로 가시면서 꾸며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서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서브젝트 2는 어디 어디에 지배받다라는 뜻이니까 법칙에 지배받는 거죠. 뭐에? 물리학의 법칙에 지배받는 그러한 하나의 큰 우주적 시계로서 모든 자연이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컴투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 봐봐.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 같은 그러한 뇌라는 생각은 이게 이제 뭔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그러한 개념 자체를 바꾸면서 이제 신경과학자들을 이제 막 되게 가이드 시키고 인스파이어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구가 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준 그러한 발견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발견들에 이제 감명을 받은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학적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이 모든 자연들은 다 뭐라는 거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조금씩 구체화 될 건데요. 내용이. 그리고 그들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앞문장을 봐야겠죠? 누구겠어? 사이언티스트들이겠죠? 그럼 그 과학자들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뭘 설명하기 시작했냐면요. 개별적인 살아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컴마 찍고 ing, including이니까 뭐뭐를 포함하는 이죠. 그럼 뭘 포함하면은 우리의 bodily organs니까 우리의 몸에 이러한 기관들이나 아니면 유기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떻게? mechanistically라고 하면요. 요거를 기계론적으로 약간 역학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achine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계라는 뜻도 있지만 역학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거의 같게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As though,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그것들이 기계인 것처럼, 그것도 역시나, 그것들 역시나 기계인 것처럼. 그럼 여기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되겠죠.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도 역시나 기계인 것처럼이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생물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거 시제가 왔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두세요. 마치 뭐가 뭐인 듯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시제가 오죠, 보통. 마치 그것들이 기계인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뭔가 살아있는 것들은 무생물과 좀 다르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것들도 무생물처럼 뭔가 기계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어떠한 생각이냐? 아마 대절이 나왔으니까 동격일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한번 가보자. 모든 자연이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 뭐 작동 원리, 기계 장치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동격이겠네. 그리고 또 대절이네. 그럼 우리의 기관들이 machine like 기계와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얘도 역시나 and가 대절 대절 이렇게 되겠네. 그러한 것들이 replace 하면은 대신했다, 대체했다는 거야. 2000년께 넘게 왔던 그러한 그리스 생각을 대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의 생각은 뭐냐? 다시 또 동격일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럼 뭐가 뭐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대체했냐면은 viewed all nature as a vast living organisms and our bodily organs as anything but inanimated mechanisms.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사실은 제가 이거 동격이라고 했는데 얘 동격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이디어 대절이어서 동격인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동격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가 완성절이 아니어서야. 그치? 뒤에가 완성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어고 얘를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보는 그러한 그 고대 그리스, 2000년 넘게 왔던 그러한 그리스 생각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가 대했던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뭐야? 물리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무생물로서 이제는 기계와 같은 걸로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그러한 기관들을 목적어겠다. 그죠? 이것을 뭐로 보는 거냐면은 anything, 어떠한 것으로도 보는 건데요. 여기서의 but은 제외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뭐야? 살아 숨쉬지 않는, 살아 숨쉬지 않는 기계 장치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지? 그럼 뭐뭐를 제외한 어떤 것이니까 최소한 이것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지? 최소한 죽어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 아닌 그러한 생각을 아마 대체했다. 이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병렬구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얘가 목적어가 얘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as anything이 as organisms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굳이 따지면 이렇게까지 받아야겠죠. 그래서 병렬구조입니다. 병렬구조. 그래서 병렬구조는 이렇게와 이렇게가 병렬구조예요. 요 end는. 알겠죠? 자, 그러나 the first great accomplishment of this new mechanistic biology. 그럼 이러한 기계적 그러한 biology면은 생물학? 기계적 생물학, 이러한 새로운 기계적 생물학의 첫 번째 위대한 그러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was 뭐였냐면요. 아주 총명하고 아주 그냥 그 오리지널이니까 가장 처음에 그러한 업적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마지막 내용이 나오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조금 이어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 버시라는 내용 때문에 뭔가 내용이 반전이 일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히 뭔가 큰 반전이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굳이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뭐냐. 우리가 이제 기계와 같은 뇌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 뭔가 뇌라는 거는 살아 숨쉬는 무언가 유기체잖아. 근데 이거를 무기물적인 그런 무기체 같은 그러한 기계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론 발전을 통해 갖고 싹이 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들도 기계처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뭔가 무생물조차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대의 생각 자체도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됐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가봅시다. There is a little doubt이니까 little은 부정어죠? 얘는 거의 뭐뭐 없다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정어예요. 부정어. 사실상 no라고 번역해도 거의 나쁘지는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that 이하라는 의심은 없습니다야. 그럼 얘는 that은 제가 봤을 때는 동격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볼까요? 기후변화가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한다는 그러한 의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뭔데요? 가목적어고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로 나오는 거죠. 그럼 만들어내는 거야. 뭘 만들어내냐? 충분한 음식을. For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인구를 위한 충분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야. 기후변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꿀 건데요. 이제 기후, 그러니까 계절적 타이밍이나 이용 가능성이나 품질, 뭐에? 수자원의 품질, 요런 것들을 바꿀 거다 라고 하는 것도 뭐 큰 이견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요렇게 요렇게가 병렬 부족했네요. 그리고 요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뭐 기후변화가 뭐 음식 만드는 거 좀 힘들게 만들고, 그지? 그 다음에 수자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이용 잘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뭐 이상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도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얘기가 나오면은 반전이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높다라는 걸로 가져가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피하기 위해서요. 잠깐, 위에서 맞아. 맞네요. 투부정사하고 콤마 찍혔으니까. 그럼 뭘 피하기 위해서냐면은 연장시키는 거야. 뭘 연장시키는데? 농업을. into 어디로?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지역으로. 이거 위협받는이라는 거 조금 잘 알아두세요.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그러한 지역 속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연장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은 뭐 지구온난화로 지금 뭔가 기후이상이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는 웬만하면은 농작물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부족해졌지. 기후변화 때문에 음식물이 부족해지니까 농업을 여기까지도 연장을 시킨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최근의 레이트예요, 비율. 근데 뭐의 비율이냐면은 농업 생산성 향상의, 여기서 레이트는 속도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지? 비율이 아니라 속도. 그럼 농업 생산성 향상 성장 속도가 will have to be, 되어야만 해. 뭐가? doubled. 두 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피하려면. 그러니까 요거 피하지 않으려면 농업 생산성 속도가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은 World Bank니까 뭐 세계은행 뭐 이런 거에 따르면. 컴마 찍고 while이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죠. 그럼 뭐 하는 반면에? 이거 타동사가 아닌데. minimizing, 최소화하면서, 뭐를요? 연관되는 환경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동안에,
생산성 속도는 두 배로 만들어야지만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이벤트니까. 어떠한 사건? 5도 워밍이니까 5도 정도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얘기인 것 같아요. 5도 정도 따뜻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그러한 이벤트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would be likely to decline이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likely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야. 자, 질문. 여기 왜 would 나왔을까? 응? 가정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가 가정인데요? 아직 5도 워밍이 오지 않았지. 근데 5도 워밍이 온다면이니까. 온다면 이럴 것이다. 가정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어디에서? 특히나?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죠. 특히나 어디에서? 트로픽스. 트로픽스는 열대 지역 정도가 되겠죠. 이, 심지어 뭐와 함께? 변화. 어떠한 변화? 농업 관행? 뭐 농업하는 그러한 방법들? 관행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네. 농업 관행에서의 변화와 함께 특히나 열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특히나 열대에서 굉장히 농업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 거야. 자, 이것은요 아마도 의미할 거예요. 데디아의 사실을. 뭘 의미하냐면요, 300만 추가적인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could die, 죽을 수 있다라는 거야. From, 뭐로부터? Malnutrition이라면 nutrition이 mal, 잘못된 거거든요. 영양이 잘못된 거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영양실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매년 영양실조로 300만 명이 넘는 추가적인 사람이 더 죽어난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이라는 거는 뭐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생산성이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그래서 아마도 뭐 이거 전체를 봐도 되겠죠.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의미할 거다. 심지어 the more likely to warming이라고 하면요, 2도에 대한 warming이니까 2 Celsius warming이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likely는 형용사처럼, 아, 부사처럼 보셔도 되고요, 형용사처럼 보셔도 돼요. 가능성 있는이라는 뜻으로. 그럼 조금 더 가능성 있는 2도 따뜻해지는 거야. 됐죠? 아까 5도였잖아. 좀 극단적인 거, 케이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2도 따뜻한 거는요, 아마도 생산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왜 이제 우도 오는지 알겠죠? 가정의 느낌입니다. 뭘 생산하냐?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 날씨 패턴은 어떤 날씨 패턴이냐? 챌린징 하고 있는 날씨 패턴이죠. 뭘 챌린징 하냐? 전통적인 그러한 농업 관행들에게 제동을 거는, 좀 그걸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씨 패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100만, 1000만, 억이죠. 1억! 그리고 얘는 1000만, 억. 4억! 뭐 이 정도네. 요 정도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에? 헝거, 배고픔, 기아 이런 것에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between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억에서 4억 이나 더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거를 하나의 주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푸드도 당연히 가정의 의미죠. 그래서 요 글은 어떤 글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후변화가 이제 얼마, 그러니까 사실상 기후변화라기보다는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요거 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량이 좀 많아져야 돼. 데미지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예상한 건 뭐였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던져주면 뒤에 조금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 심지어 조금 가능성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안 좋아져 라고 하면서 글을 끝맺음하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guilty가 뭡니까? 죄책감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죄책감은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돼요. from, 뭐랑은 구분이 되어져냐면 shame과는 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책감. shame이라고 하는 건 창피함.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약간 번역을 쪽팔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크게 이렇게 가야 돼요. 죄책감과 창피함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며. 알겠어. 구분할게. 그럼 이제부터 얘가 구분을 해줄 거거든. 우린 정리를 잘 해야겠죠. 그죠? 봅시다. 자, 차이점은요. wise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놓이냐면은 how절에 놓여 있어요. 차이점은. 근데 how 다음에 widely가 나온 걸 보니 얘는 얼마나라고 번역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얼마나 널리 그 나쁜 감정이 generalized면 뭐야? 일반화되어지는지예요. 그 나쁜 감정이 얼마나 널리 widely니까 넓게 일반화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아 이게 뭐랄까 나쁜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뀐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일반화가 돼야 되는, 보편화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널리 보편화가 돼야 되는지야.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겠어요. 좀 더 가봅시다.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요, 집중을 한대요. 근데 narrowly가 뭐야? 좁게, 어디에 집중하면 액션에 집중을 한대요. where, 콤마 찍고 where 지금 반면이죠. 그러는 반면에 sh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로 퍼져나간대. 그럼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guilty가 많이 퍼진다는 거야? shame이 많이 퍼진다는 거야? shame이 많이 퍼진다는 거지. 왜? 그 사람 전체한테 퍼진다는 거고 guilty는 뭐야? 그 행동에게만 나쁜 행동, 그 나쁜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이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요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행동에만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요 사람 전체죠. 아 이런 식으로 죄책감과 창피함을 좀 구분을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길티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나쁜 거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얘 뭐야? 행동이죠.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요 놈은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네. 앞에 얘기한 거에. 그리고 쉐임은 말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대. 아 그렇지. 사람 전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 전체에 퍼지는 거죠. 아 그러네. 이게 예시 들어주는 거네. 자 그래서 연구입니다. 연구인데요. 기반으로 된 연구예요. 뭘 기반으로 된 연구냐면요. 그러한 구분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줘 왔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여줘 왔죠. 그럼 그러한 기준이라고 한, 그러한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러한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예시를 건너뛰어서 여기에 대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예시는 좀 건너뛰고, 저기에 대한 구분이야. 그럼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한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sham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야? 자주 파괴적이라는 거야. 또다시 외워내잖아. 뭐 많은 반면에. 그럼 guilty라고 하는 것은 좀 건설적인 반면이야. 아, 그럼 좀 더 정리를 해야겠다. 아까 저 비교하는 거에서. 그럼 좀 더 위로 올리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얘는 건설적이래. 창피함은 파괴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대. 가보자. 자, 이것은 아마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e worth 다음에는 ing 나오면은 요거는 좀 옆에다가 정리를 조금만 하면은 be worth ing 하면은요 얘는 해석이 이렇게 수동 해석이 돼요. 요놈이 수동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될 가치가 있다. 수동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마음속에 간직될 가치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앞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사실은 대절이죠, 정확히 따지면. 그 대절은 좀 마음속 깊이 간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언제? 너가 다룰 때. 너의 assistants and workers니까 너의 조수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다룰 때는 너가 좀 마음속 깊이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는 너의 아이들 또는 너의 학생들 심지어는 누구? 너의 로맨틱 파트너니까 뭐 애인 이러한 사람들과 너가 이제 다룰 때도 그런 사람들이랑 이게 대처를 할 때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너는 그들을 비판합니까? 언제? 그들이 something wrong,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한 무언가를 했을 때 너 어떻게 걔네들을 비판하니?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비판해야 돼? 이거 이제 보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돼? 창피함을 느끼게 해야 돼? 죄책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왜? 아, 얘는 파괴적이라며. 사람 전체에게 나쁜 감정을 들게 하니까 파괴적이라며.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를 비난할 땐 아마 이쪽으로 가야겠지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따라와요? 한번 볼까? calling,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attention을 어디로? 그것으로. 그것이 뭔데?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잘못한 것에 그들의 관심을 calling, 부르는 것은 아마도 필요해 보여요. But, 그러나, 너의 criticism, 근데 어떠한 용어냐면요. being a bad person이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용어로서 그게 뭐야? You liar,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용어로서의 너의 비판을 phrasing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문구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is not nearly constructive니까 건설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근데 nearly니까 거의 건설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뭐만큼 거의 건설적이지는 않냐. 허용하는 것만큼. 그들이 뭐 하도록? 되도록. 뭐가 되도록? 사람이. 어떤 사람? Who did a bad thing. 나쁜 것을 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만큼 건설적이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그러니까 뭐야? 너는 그거 하면 안, 너 거짓말하면 안 됐었어. 라고 하는 거는 봐봐 얘는 나쁜 것을 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을 한 사람이지 그렇다는 소리는 요 내용 즉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치? 너 그거 하면 안 됐어 라는 행동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요놈은 자 이놈은 뭐냐면은 사실상 얘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지. 왜냐면은 얘는 이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거잖아. 어떤 건데? 행동이 아니라 사람 전체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사람 전체일 거라고.
그치?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고 얘는 창피함을 들게 하는 거잖아. 두 개의 개념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나요?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두 개의 개념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이놈이 건설적이지는 is not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 자체는 필요해. 왜?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즉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말, 이 앞에 말은 잘못을 지적하는 건 필요해. 그러나 그 사람의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지는 두 개는 차이가 있어. 근데 요 놈은 얘보다 건설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는 건설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내용이 이 길티라는 놈과 쉐임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놈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놈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조금 담고 있는 글이라고 봐야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5번입니다. 빡세죠? 수업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문이 뭐 시험 범위가 한 70개 되는데 어떻게 그지 가야지 뭐. 그치?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간 이것만으로 쉴게요. 자,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혁신에서의 성공은 아마도 가질 거예요. 중요한 효과를 어디에 있어서 품질에 있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좋은 중요한 효과를 가질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 years away ahead라고 하니까 앞으로 있는 수년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s will failure. Failure. 이건 뭘까? 도치가 들어간 거예요. as 다음에 요 will이라는 놈은 대동사가 들어간 거고요. 요 failure가 주어입니다. 접속사 주어가 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이 문장은 뭐냐면요. 이 문장을 원래 따오면은 as failure will have a maj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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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 문장인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접속사 주고 주어 동사 오고 나머진 건데 그 중에 대동사 will을 앞으로 뽑아갖고 나머지를 다 없앤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뭐 하듯이거든요. 해석이 여기서는 주어가 동사하듯이 그럼 뭐야? 실패가 그럴 것이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패가 그럴 것이듯이 이노베이션의 성공은 그럼 여기서의 실패라는 것도 사실은 뭐야? 이노베이션의 실수겠지. 아 실패겠지. 그러니까 혁신에서의 실패가 그럴 듯이 혁신에서의 성공도 앞으로 남은 몇 년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아마도 백신은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요투부 정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백신이 발견이 아마 될 수 있어요. 아마도 효과적인 수단이 발견이 될 거예요. 뭐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면은 이렇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야. 깨끗하고 이거 무슨 뜻이야? 이그저스트가 무슨 뜻이야? 이그저스트 지치다 또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그저스트이면 고갈된이지 그럼 인이니까 뭐야? 고갈되지 않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깨끗하고 고갈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포더리면 이용 가능한 쉽게 이용 가능한 구하기 쉬운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발견이 될 거예요. Entire planet이니까 지구 전체를 위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마도 발견이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이 백신과 지금 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노베이션의 석세스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얘도 아마 지금 요 두 개의 문장 자체가 다 예시로 떨어지는 글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에. 왜? 이런 놈들은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거니까.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단, 효과적인 수단이라든지. 자, 아마도 큰, 이건 뭐야? Asteroid. 얘는 소행성입니다. 아마도 하나의 큰 소행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소행성이냐면 hiding, 숨어 있는, 숨는 중인, somewhere,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러한 큰 소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end, 다시 또 intent가 소행성을 꾸며줍니다. 그럼 intent는 형용사로서 뜻이 뭐예요? 의도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의도하는 형용사가 또 뒤에서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뭐를 의도하느냐면은 on의 목적으로 다시 ing 나오죠. 그래서 지구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딘가에 숨어서 지구의 파괴를 의도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하나의 큰 소행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게 뭐야? 단어? 재앙이란 뜻이야. 대재앙. 그것은 이제 하나의 대재앙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재앙인데? 혁신을 통해서 그것이 아마도 프리벤티드니까 예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는 그게 아마도 예방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소행성이 지금 막, 예를 들면은 한 50년 뒤에 지구로 엄청 큰 소행성이 온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할까? 그 소행성을 부실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빨리 개발해야겠지. 빨리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개발해서 로켓이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그거를 부시거나 아니면 경로를 다르게 바꾸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뭔가 예방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대재앙에 대한 예시로서 요 놈을 준 거죠. 그죠? 그럼 얘도 뭐야? 아, 혁신을 하면은 굉장히 이러한 효과들이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삶의 품질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Developed country니까 뭔가 선진국에서.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삶의 질은요,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은 이 과학의 진보, 기술의 진보 이런 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And this, 그리고 이것이요, 아주 점차적으로 becoming 되고 있어요. The case for all the world's nations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들에도 이런 케이스가 지금 돼가고 있다면, 점차적으로 돼가고 있다면,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과학 기술에 의존하는 것. 이러한 케이스가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요거는 좀 어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end this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속적 용법으로 바꿀 수 있죠. 계속적 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 컴마 찍히고 which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러나 이득은 뭐에 대한? 과학 발전 의 이득은 종종 accru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적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적되다. 그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야? 어법 나왔죠? Not only, not simply, but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죠. Not only, but also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누적이 되냐면요, 개개인의 투자자한테 이 혜택이 누적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누적이 되냐면은 사회에도 누적이 된다는 거야. At large니까 크게는 사회에도 누적이 된다는 거야. 개인한테도 사회한테도 이런 이득은 누적이 된다는 거지.
콤마 찍고 does making가 따라서 만들면서 뭘 만들어? 이것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적어겠죠. 진목적어는 아마 대절이 되겠네요. 그럼 that 이하의 사실을 필수적으로 만들면서지. 또한 사실인데 일반 대중이 지지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the public은 단복수 둘 다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 취급을 했어요. 근데 뭐를 하냐면은요. 뭘 지지하냐면 둘 다 지지하는 건데 교육과 연구 둘 다 어디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공부, 교육과 연구 둘 다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면서야.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단복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should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지지해야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필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따라서.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글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그 혁신에서 성공하면은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거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요.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서 되게 높다라는 거야. 왜? 과학기술 성공하면은 되게 좋은 거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에 대한 이득은요. 개인한테도 가지만 사회 전체에게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요거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게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입니다. Only and that's manner. 자, manner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랑 비슷한 뜻이냐면은 fashion. 이라는 단어도 비슷하죠. 방식으로. way. 다 가능합니다. 자, 오직 이러한 방식에서만 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들어갔냐? 제한어 언니가 들어갔습니다. 제한어 언니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봤을 거야. 뭘 봤냐? not until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그럼 주어가 동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는 동사한다. 뭐 이런 뜻 있었죠. 그죠? 근데 이때 도치를 뭘 들어갔어? 여기에 도치했잖아. 기억나? 안 나지? 이씨. 자, 얘 하자마자 얘 한다라는 뜻이 not until, 뭐야 not until인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왜 이래? not unit이 왜 나와? not until, not until 주어동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는 동사한다는데 여기에 도치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not until 구문을 배우면서 not until과 똑같은 게 뭐라고 배워? 기억나니 혹시? not until이랑 똑같은 걸 only after라고 배운다고 우리가. 그러면서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서야 오직 그 후에만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얘랑 왜 똑같냐라는 거야. 의미는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의문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부정어가 아니라 언니가 나왔는데 왜 도치가 되냐 이거야. 얘는 왜 그러냐면은 이 언니가 무언가를 제한해주는 제한어 언니가 되었을 때는 그럴 땐 도치가 일어나요. 제한어 언니가 됐을 땐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한어 언니가 온 거야. 그럼 뭐야?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여기가 바뀌었는데 왜 여기는 언니 다음에 바로 바뀌나요? 아, 얘는 절이 아니잖아. 구가 왔으니까 바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랜드 아이들이 뭐 손자 손녀들 그런 아이들이 can hope, 희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즐기는 것을. 뭘 즐기는 것을? A standard of living이니까 뭐랄까? standard of living, 뭐가 좋을까? 삶의 기준? 이런 것들?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생활 수준은 어떤 생활 수준이나 higher, 더 높은 생활 수준이야. Then, 뭐보다? 세대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지. 뭐의 세대인데요?
그 세대들은 have preceded면은 먼저 간 거야, 그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간 세대의 그것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그것이 뜻하는 거 뭐야? 뭐야? 집중 안 하고 있지. 뭐야? 여기서 그것이 뜻하는 거. 한 명만 얘기해줘. 여기 40명 중에 지금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 이거 뭐야? 큰일 났네. 그치. 생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이, 그럼 여기, 이거는 대답을 해봐. 매수들아. 요 댐은 누구야? 제너레이션이야? 얘네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손자들보다 먼저 갔던이잖아. 먼저 갔던 세대, 어떤 세대야? 우리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자식보다 먼저 갔던 우리 세대의 생활 방식보다 더 높은 생활 방식을 우리 자식들이 즐기기를, 향유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야. 됐어? 무슨 얘긴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have PP 온거 조금 알아두세요. 먼저 가서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오직 이러한 방식, 그럼 이러한 방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식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거겠죠? 이해돼? 요놈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마지막 문장이. 그렇단 소리는 이것저것 나올 게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죠? 도치도 일어났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뭔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좀 향유할 수 있게끔 희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만이. 자, 그렇다는 소리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뭐야? 과학기술 이런 거 성공하면, 이노베이션이 한건 여기서 과학기술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거의 성공은 좋아. 좋거든? 좋아. 좋은 거세 번. 그지? 그 다음 뭐야? 근데 이거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거 과학기술 발전하면 그 이익은 전 세계가 지금 다 누리고 있으면서, 뭐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한테도. 그러니까 그냥 다 지구한테 다 좋아.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만이,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이글쓴 사람은 조금 과학 기술 발전에 약간 신봉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눈이 조금 흐리멍텅해지니까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